드라마적으로 가장 절묘하게 편곡되었다고 느끼시는 넘버가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스스로를 평가하진 않고요. 제가 스스로 절묘하게 편곡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 그 꽃잎이라는 노래가 그 나오는 내용을 못 들으셨겠지만 활용관에서 나옵니다. 제가 제 나름 신중현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트를 표현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작할 때 바람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활용관에서 나온 이 노래들은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클래식과학의 르네상스 시대 신중현 선생님과 괴를 같이 한 외국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편곡 기법으로 매시업한 음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련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오픈해드리면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밴드, 그러니까 락을 좀 들으셨다면 아마 관객석에서 보시면서 아 이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초는 도울스고요. 도울스의 Riders on the Storm이라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모델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카피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기법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꽃잎 같은 경우는 House of Rising Sun이라는 그 애니멀스의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리고 간다고 하지 마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펄픽션이라는 영화 오프닝을 그대로 패러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면 딥데일이란 쉽게 말해서 서프 기타 음악이 대가는 거죠. 다들 신중현 선생님과 비슷한 시기에 신중현 선생님께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뮤지션들이라 그런 음악들, 장치들이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락을 조금 60~70년대 락 음악을 많이 들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중에 저는 꽃잎은 뭐 외람되거나 신중현 선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저하고 공연을 두 번을 같이 보시고 다 용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꽃잎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제 나름 책무, 제가 뮤지컬 편곡자로서 해야 될 임무를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병현들이 부른 노래들을 어쿠스틱으로 소극장화 시키는데 나름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정도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다.